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그 마지막 하셨던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그 저기 진행상 그 다음 기회로 미루냐면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어제도 예고하고 오늘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석유화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네네.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윤재성 연구위원이 나와 계신 데다가 두 번째는 그 팁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잘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그걸 잘못 적용을 하면은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제가 박병창 부장님 얘기를 너무 짧은 시간에 급하게 듣지 말고 네, 그리고 그 팁이라는 게 뭐 오늘 꼭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아침 시간 혹은 저녁 시간이라도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네. 궁금한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시간을 여유 있게 해서 뭐 총정리를 한번 해드린 매매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네네. 한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응가 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는 화학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 달, 한 세 달? 세 달? 아니요, 한 달 반.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아니, 내가 간절히 찾았다니까요. 간절히 찾았다니까요. 그때도 되게 좀 강하게 석유화학 네, 터닝 네.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 시간에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네. 금호석화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전반적인 화학업체들 다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석유화학주의 어떤 그 비교적 큰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윤재성 베스트 애널리스트 위원을 모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제가 그때 뵙고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더 많이 같아요. 좋아졌고요. 네. 뭐 어떤 일부 제품들은 차화정보다도 더 좋은 제품들이 늘어났어요. 예. 마진으로 따지면. 네. 네 그래서 제목도 오늘 차화정 이상의 호황기라고. 짓고 왔는데 예. 사실 이건 정유 쪽은 아니고요 화학 네. 쪽만 그렇습니다. 화학만 정유는 지금 아직도 락다운이라든지 뭐 여행도 못 다니기 때문에 예. 정제 마진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마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자료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예, 그래서 오늘 좀 사이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3페이지 일단 보시면 네. 그럼 시클리컬 산업인데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이클이냐라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이 보시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 HDP 마진이라고 예.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들어가는 제품의 마진이에요. 예.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닥과 바닥을 한번 보시면 7년에서 8년 정도가 와우. 예, 바닥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뭐 짧게는 6년, 7년이기도 하지만 대략 7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도 당연히 여기에 연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7년, 8년이냐라고 하면 네. 공장을 짓는데 한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도 짓는데 한 3년이 걸리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게 사이클이 한 대략 7년 내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피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으실 거고요. 그런데 예. 보통 한번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2년에서 3년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 예. 올라가는 시작이에요 아니. 아직? 3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30%에서 40% 그러니까 정도 같아요. 42.19 뛴다면 한 12여 네. 킬로 왔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4페이지고요. 그럼 이 국면들이 결국은 이론적으로 보면 네 가지 국면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1번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항상 따라 올라가거든요. 네. B2B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혹은 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두 중에서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훨씬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수요 공급 밸런스로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원가 올라가는 것보다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그게 사실 차화정 때 나타났던 그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데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차화정 때 그림이고요. 2번 그림 같은 경우는 원가는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이 못 올라가요. 예. 이거는 수요가 안 좋은 케이스겠죠. 네. 이게 2018년부터 19년 동안 나타났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요가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정학적 이슈로 유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스퀴즈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케이스는 이제 오른쪽 그림이고요. 3번 그림은 유가는 빠지지만 제품 가격이 덜 빠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스프레드가 당연히 벌어지겠죠. 예. 이게 2015년, 16년, 17년도 있었던. 그때도 그림. 수지는 좋아지는 거죠. 예. 예. 유가는 못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은 덜 빠지니까. 그 당시도 사실 수요는 좋았고요. 그렇죠. 네. 최악의 상황이 사실은 4번과 같은 그림인데 유가보다 제품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이네요. 이게 14년도에 나타났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국면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금 현재는 1번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네. 유가 올라가는데 제품가 더 많이.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는데 네.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네. 최고네요, 진짜. 그래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이런 1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레깅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원재료를 사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보통 한 달 전에 원재료를 사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원재료는 한 달 전에 사놓은 싼 게 투입이 되는데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네. 1번과 같은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인데 제가 볼 때는 1번과 같은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러면 네. 사이클이 제품을 아까 보셨지만 마진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주가는 어땠냐라고 보면 예. 주가는 사실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갑니다. 예. 5페이지 한번 보시면 LG화학의 장기 주가 추이인데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죠. 6페이지 한번 보시더라도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요. 고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뭐 나머지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한유화 8페이지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생각하시기에는 주가가 그냥 바닥 대 바닥이 똑같을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고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지금 보여주신 그림들 보면 네. LG화학 빼고 나머지는요. 그 한참 높았었던 때 대비하면 너무 그러니까 아주 옛날 2002년 뭐 이때보다 당연히 저점이 좀 높지만 그래도 너무 낮은 걸로 올해 몇 년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 그런데 네. 제가 아까 이따가 이제 시황을 보여드리겠지만 네. 예전의 주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마진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죠. 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냐면 네.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서 캐파를 계속 확장을 하고요. 네. 신사업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그러면 이익의 바텀이 높아질 거고요. 북도 네. 계속 쌓일 거고요. 그러면서 바텀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 그런 그림을 보여줬고요. 신사업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도 계속 캐파를 확장해 나가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 어떠냐 방금 물어보셨지만 네. 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네. 차화정 때 마진을 넘어서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네. 보시는 ABS라는 제품은 가전이나 자동차 쪽에 쓰이는 제품입니다. 수지죠, 수지. 예, 합성 수지라고 합성 보시면 되죠. 네. 장난감 같은 데도 들어갑니다. 네. 지금 2011년도 차화정 때를 넘어서서 거의 20년대 가장 좋은. 근데 왜 좋은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네. 코로나 때문에 수요의 파이가 커진 것 같다라고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요즘 들어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 더 많이 사고. 맞습니다. 네. 집에 계속 계시면서 할 수 네. 있는 행위들이 별로 없는데 네. 그 보통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가전제품도 많이 바꾸시고 네. 온라인 쇼핑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 포장제잖아요. 네. 네. 그 포장 관련 제품들이 다 전부 다 화학제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것들이 많이 팔렸는지 봤더니 엑스박스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네, 네. 그다음에 요즘에 트리도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요?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지금 해놨잖아요. 이런 거요? 네. 이런 것들 다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폴리에틸렌 같은 이거 다 하는데 이거 들었어. 석장이요? 석장 들었어. 30? 응. 그렇게 비싸요? 아이 들지.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으면서 들어오잖아. 뭔가를 대체를 하고 싶은데 밖에 네. 못 나가면서 하는 행동들 대체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집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고요. 네. 요즘에 장난감도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좀 달래줘야 돼요. 애들이 지금 미칠라 그래. 아, 그럴 수 있겠네. 놀이공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죠? 네. 애들 힘들어해. 예. 네. 그런 수요들이 네.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전 세계인들이 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모이면 굉장히 큰 수요일 것 같아요. 그렇지. 저희가 사실 차화정 때도 그 당시 시황 막 좋아지는데 이게 중국이 좋아서 그런 거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중국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행적으로 저희가 확인된 부분인데 네.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ABS 같은 제품도 그렇고요. 네. 9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BPA 마진 네. 이것도 이제 자동차 가전 페인트 이런 데 쓰이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차화정 이후로 가장 마진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못 돌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공급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10페이지에 이 두 개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중국 가동률이에요. 중국 가동률이 지금 100%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시클리컬 산업에 있어서 가동률이 100%라는 거는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이제는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큐는 늘지 않아도 맞습니다. 그, 아주 저 피가 늘어가는 거죠. 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낮은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높아요. 어허. 재고도 낮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수요밖에 없는데 네. 수요는 보이질 않으니까 네.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집안에 있으면서 하는 행위들이 화학 수요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네. 13페이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개념을 한번 이걸 보면서 잡아볼게요. 네. 작년에 연료 시장, 휘발유 등격유 시장이 규모가 한 3천조 원 시장이었어요. 네. 석유화학 시장은 400조 원 시장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석유화학 제품은 보통 납사에서 파생된 시장이에요. 네. 근데 납사가 원유에서 나오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당연히 석유화학 시장이 연료 시장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올해 연료 시장의 규모를 계산해 봤더니 절반이 날아갔어요. 실제로 휘발유 등격유 수요가 줄었고 그렇겠죠. 가격도 빠졌고요. 그런데 네. 이 연료의 수요가 사라진 부분들이 석유화학 수요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연료 쪽이랑 석유화학?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집안에 있으면서 이동을 못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행위들이 다 네네네. 수요를 이전시킨 효과죠. 네. 그래서 1500조 원이 날아갔는데 그중에서 10%만 석유화학 시장으로 온다고 하면 150조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미치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연료유 시장에서 넘어온 수요만 말씀드렸지, 아까 놀이동산 못 가는 것도 다 서비스 수요들이잖아요. 그렇죠. 레스토랑 안 가는 것들.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 있는 돈들도 다 석유학 수요로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황이 이렇게 많이 좋아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시황 좋아진 이유라면, 네. 코로나가 어쨌든 지금보다 크게 더 장기화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더 확대되거나 이를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는데 백신도 뭐 얘기 계속 네. 나오고 그러면 이제는 밑으로 갈 일이 남은 건 아닙니까 혹시? 아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네. 사실은 연료유 시장에서 넘어온 없었던 수요들이 창출이 된 거고 신규로 창출된 네네네. 거고요. 기존에 있던 석유화학 수요들은 아직까지 이제는 바닥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동차 관련된 제품들도 네. 굉장히 많고요. 의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사실은. 올해 사실 의류 구매들 많이 미루셨을 텐데 내년이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면 의류 관련된 체인들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올해 사실 집행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네. 인프라 투자 집행이 되면 관련돼 있는 건설 제품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석유학 수요라는 건 GDP의 함수거든요. 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성장률의 함수다. 네, 맞습니다. 네. 내년도가 GDP가 올라가면 석유학 수요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부가적으로 사람의 행태 변화로 인해서 글로벌 팬데믹 기간에 네. 전에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요가 붙었다. 네. 지금 올린 건 그 가수요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의미 있네요. 근데 사실 지금의 수요가 가수요일까를 생각해 보면 가수요가 아닌 것 같은 게 유가도 빠졌죠.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성도 높았죠. 네. 어떤 전방 업체들이
수요가 없는데 가수요를 발생시켰겠어요. 사실은 가수요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실질적인 예. 네, 새로 발견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수요는 언제 붙냐면 예. 만약에 이제부터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가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차화정 때가 사실 그랬거든요. 네. 유가가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네. 전방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수요가 발생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황이 발생이 됐었는데 네. 지금도만 이제부터 이 타이트한 시황에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 이제 업체들은 더 재고를 많이 쌓으려고 할 겁니다. 네, 네. 앞으로 가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린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공급 같은 경우도 많이 변했어요. 유가가 네. 빠지면서 업체들이 다 캐펙스 컷을 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증설을 취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증설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거든요. 시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2년 동안, 네. 3년 동안 업사이클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다 올해 대비 내년도가 좋아질 것 같고요. 네.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가 보통 비수기라서 실적이 항상 QOQ로 감익이 됩니다. 네. 이번 분기는 증익이 될 것 같아요. 아, 4분기도? 네, 4분기가 증익이 될 것 같고 재미있는 건 증익이 됐던 사례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가 4분기 때 증익이 됐었고요. 2015년도가 증익이 돼서 16년도가 증익이 됐었어요. 2016년도 4분기라는 게 바닥에서 우리 경제 완전 바닥에서 쭉 올라가고 주가지 그때부터 시동 걸어서 올라갔던 맞습니다. 그때네요. 그러니까 2010년도가 업황이 좋았는데 2009년 4분기 때 QOQ 증익이 됐었고요. 네. 2017년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업황이 16년도 4분기 증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4분기가 증익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도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근데 이제 석유화학 쪽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갖는 게 야, 요거 한번 그 상투권에서 고점권에서 한번 잡으면 몇 년 진짜 가혹한 진짜 이거 네. 진짜 뼈도 못 추리는 게 석유화학이에요. 그 대신 바닥권에서 아까 업사이클링에 초입해서 잡으면 네. 원래는 이렇게 먹으려고 산 게 아니었어. 원래는 한 30% 먹어볼까 했는데 300%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이게 사이클링 산업인데 네. 진짜 찐 바닥이냐. 네. 네. 아니면 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살짝 꼬리 올릴 때 사가지고 다시 큰 하락 국면에 네, 중간쯤 있는 걸 내가 잡으면 네. 어휴 이게 진짜 이 상승 국면에 그거 한번 소외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석유화학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가장 투기적인 어떻게 보면 그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사이클링 효과가 제일 큰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네. 제 표정 보면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근데 사실. 네. 내년도 지금 현재의 이 마진 상황을 가지고 어닝을 추정해 보면 네. 내년도 어닝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사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어닝 리비전을 하지를 않았는데 네. 이제 지금 현재 시황으로 리비전을 하면 아마 내년도 숫자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대표 종목들을 보면 사실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은 다른 이슈로 많이 올랐고 네. 이제 그 이외에 퓨어한 업체들을 보면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0.6배 PBR로 네. 그렇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어닝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지도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에.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도 단기간에.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올해 2배 정도 오른 것 같고요. 바닥에서. 예. 근데 이제 3월 시장이, 바닥에서. 예. 그러니까 3월 바닥은 다들 시장까지도 2배 다 올랐으니까. 뭐 그렇죠. 네,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롯데케미칼 20%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아. 네. 대한유화가 한 100%는 올랐고. 예. 금호석유가 한 60% 올랐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2년, 3년 사이클, 업사이클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보통 그런 업사이클 때는 4배, 5배까지도 나오죠. 네. 혹시 이게 이제 과거에 그런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을 쭉 이렇게 보고 나서 앞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가 지금 상황이 맞는 건지가 저는 하나 약간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뭐 바이든 되고 뭐 친환경 뭐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유례 없는 조류가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야 이제 화학 제품 안 되겠어.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 더 이상 이런 뭐 일회용품 안 돼. 이런 움직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사이클인데 예상치 못한 훼손이 생길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이슈가 사실 네. 전체 글로벌 석유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볼 때는 미미합니까? 미미하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제품, 석유학 제품이라는 게 네. 그런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뭐 코팅, 코팅이라든지 네. 페인트라든지 사실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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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석유학 제품 없이는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되고 이런 이슈들은 아마 정유 쪽 이슈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휘발유라든지 등유 같은 경유 같은 제품. 그러고 보니까 그 코로나 19 때문에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은 늘었네. 네. 우리 커피숍에 가도 예전에는 무조건 먹었잖아요 먹었어야 되거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 물어보더라고 옵션을 주더라고 네. 일회용 컵에 드려요. 네. 그럼 그렇잖아요, 그죠? 그 뚜껑은 플라스틱이잖아, 그게 네. 그죠? 네. 근데 여튼 그거는 뭐 석유학 제품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이런 것들도 다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동차라든지 가전 쪽. 네네. 어플리케이션 워낙 많기 때문에 요것만 주로 만드는 회사 주가가 봄 무렵에 많이 올랐어요. 네. 개별 종목이라서 뭐 찾아보시면 아실 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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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종목에 대한 거는 아무리 네. 이제 석유화학 쪽의 대형주지만 네. 또 우리 윤재성 애널리스트의 그 영향력이 워낙 크시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라서 네. 저희가 윤재성 애널리스트의 그 풀 리포트를 네. 저희가 그 시내 자료실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면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 얘기에 동감하면 그 중에 어떤 종목들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 보시기를 권하고 그 자료를 주실 거죠? 네. 예. 그렇게. 네. 참고로 자, 이제 뭐 네, 참고로 하셔야 될 말씀도 네. 있으시잖아요. 아 저희 하나 TV 많이 좀. 네. 그 리포트 참고로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석유화학 업종은 다 매수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하나 TV에서도 맹활약 중이신 네, 우리 윤재성 애널리스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 차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